저희가 또 내일 스케줄도 있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서 진짜 간단하게 켰습니다. 예. 아, 그래미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미 진짜 재밌어. 그래미에서도 너무 팬분들이 반응이나 이런 거 잘해주셔가지고. MC분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에밀메이요. 맞아, 엠만디. 아, 근데 그 치폴레 그 빨간색 소스가 있는데 그거 진짜 너무 매워요. 진짜 매워. 그래서 지금 아직도 배가 좀 불편해, 계속. 지금 너무 아닌가? 매워가지고. 무대 들어가기 전에 먹었죠? 들어가기 전에 먹었어. 와, 진짜 죽을 큰일 날 뻔했어, 뻔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매웠어요. 뭐 하다가 물 먹고 그랬대. 투어, 그리고 투어도 너무 재밌고. 다음이 저희가 이제 포트워스인가? 포트워스 뭐지? 뭐야? 거긴데 거기도 되게 크게 스테이디움 그게 크다고 들었어요. 크대요? 헌나가 근데 제일 크죠. 뭔가 그 우리 한것 중에 제일 큰데. 아, 그래도 도시를 이렇게 돌수 있는 게 근데 여기 LA 날씨가 진짜 좋아요.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근처에 디즈니랜드가 있었는데 못 아, 갔는데. 못 갔어요. 아쉽게도. 이게 반팔 티를 샀는데 맞아요, 미국에서. 반팔 티가 아니야. 귀엽지 않나요? 반팔 티가 아니야. 여기 제가 후드티 갖고 있거든요. 그냥 제거 따라해가지고 아니 이 브랜드 샀어요. 내가 원래 갖고 싶었는데 제가 뭔지 샀어요. 너무 사이즈가 커. 오버핏. 이거 무슨 사이즈예요? 몰라. 근데 그게 엄청 큰 사이즈. 이 사이즈인가? 나지인가? 엄청 커요. 예. 여기 제 침대입니다. 호텔에서 더운데? 빨리 하고 샤워를 해야겠다. 누가 먼저 할 거예요? 너가 어제 먼저 했을까? 내가 먼저 할게. 에? 뭐라고요? 너가 어제 먼저 했잖아. 어제요? 응. 아니 저 성훈이 형 반가웠었는데. 아니야. 아니 그저께. 어제는 아 그저께 내가 성훈이 반가웠었잖아. 아니 제가 성훈이 형 반가웠었어요. 아닌데? 아니 맞아요. 아니야 내가 아니 제가 내가 기억나. 아니 제가 샴푸를 챙겨 가야 됐었는데 성훈이 형 방에 있었어요. 실버 샴푸. 아 그게 나였어. 뭐지? 기억이 나네. 그게 저요. 에? 아닌데? 아니 저 여기서 씻은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나 여기 한 번밖에 안 수영장. 씻었는데? 나한 번밖에 저도 한 안 번밖에 안 씻었는데. 뭐야? 뭘? 둘이서 방말 가서 씻었나 보네. 우리 저 동시에 씻어야 되니까. 가위바위보. 아니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다른 방 가서 씻자. 남는 방 있으면. 애들 다 자고 있어. 이제. 그러게. 안 냄새인 거 가위바위보. 아! 아니 얘가 언제부터 자꾸 보자기를 내면 그 제 시크릿 그 팁을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 가리네요. 맨날 보자기 내는 거. 내가 원래 맨날 보자기 냈는데 이제 그걸 약간 바꿨어. 이제 가위 내면 돼. 오케이 가위 낸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또 주먹 내면 되지. 아 너무 더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댓글. 코트부의 총이야. 댓글이 약간 느려졌다. 옛날에 진짜 빨랐을 때. 아니 여기가 날씨고 좋고 잔디가 많아. 잔디요. 그래서 진짜 야구 글러브 가져오려 했는데. 제가 야구 글러브 가져오자고 했는데. 아니 진짜 미국 가서도 해 이러면서. 제가 설마 여기서 할그 공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돼 있어. 주차장에서도 거기서도 할수 있고 진짜 가져올 거겠어요. 후회됩니다. 다음 투어 때는 가져올게요. 오케이. 약간 체력 운동? 투어하면 체력 운동. 어깨 키워야죠. 그러니까 저 진짜 야구 시작하고 나서 약간 어깨가 좀 넓어진 거. 야구? 한쪽만 넓어진 거야? 이쪽만 이렇게 한쪽만
그런가? 어, 약간 이, 이쪽만 넓은 것 같아. 많이 지금 많이 그런데? 이쪽이 아니죠? 아 이게 지금 각도. 아니 각도 때문에. 근데 이 볼록 렌즈였지 이렇게 이렇게. 아닙니다. 옷이 너무 불편해. 예. Yeah. 반응을 한번 볼까요? 위버스죠 이거. 아 근데 한국 근데 뭔가 뭐야? 아 근데 여기 온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다. 진짜 호텔에서 얼마 안 된. 그러니까 미국의 온지? 미국의 온지? 엄청 오래된 오래된 거. 일주일은 됐죠. 근데 뭔가 훨씬 오래된 아닌가? 느낌이. 일주일 안 됐어. 안 됐어요? 거짓말. 진짜 뭔가 오래 오래된 거지. 이게 언어 그게 못하나? 언어 상태. 와 근데 진짜 좀 피곤해. 그래미 그것도 진짜 재밌었어요. 셀카? 아직 셀카 지금 잘 못 찍어가지고 제가 찍을까요? 오케이 같이 찍는 거 지금 올릴게요. 오케이 왜냐면은 혼자 찍 좀 부담스럽고 오케이 웃기지 오케이 아니 뭔가 제이캉이가 사진 찍으 너무 아니 나는 난 열심히 찍으려고 얘 자꾸 웃어요 저 얼굴 보고 아니야 그게 그 아까 길거리에서 제이크형 남직사 찍고 있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런 느낌이 안 나죠 안 나왔어 진짜 아 그런 거 찍으려고 LA 거리에서 딱 이제 이렇게 앉아서 약간, 약간 이게 걸어가면서 약간 어 하는 척 어 하는 게 찍었는데 좀 이상해가지고 아 아쉬웠어 그니까 오케이 진짜 제대로 마음 준비됐어요. 오케이. 나는 안 웃겨. 안 웃겨. 뭐가 웃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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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대로. 오케이. 안 웃겨 빨리. 오케이 go. 오케이. 오케이. 아 빨리 찍어요. 오케이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잊혀버렸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방금. 와 근데 진짜 아직. 도시를 하나밖에 안 놓은 게 진짜 대박인 것 같다. 아직 다섯 개나 남았어요. 다섯 개. 와. 근데 첫날 두 번 이거 말해도 되나? 응? 말해도 되나? 뭐야? 두 번 한 거. 두 번 한 거. 어. 아 맞아요. 뭐 말했어요? 원래는 맞아요. 혼다 센터에서 맞아요. 하루밖에 안 잡혀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근데 저희 그 회사 분들이나 다 이렇게 좀 물어보셔가지고 너네들 약간 아 너네들이랑 알고 하시고 뭔가 같이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그냥 뭔가 하루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약간 뭔가 할 수 있는 그 할 수가 있다고 일단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가능하다 네. 하루 더 그래서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바로 이제 아니요 저는 바로 아니, 나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약간 네. 다른 멤버들은 좀 그래도 아무래도 첫 투어니까 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네. 그냥 뭐라고 약간 네. 좀 불안해가지고 그쵸. 그냥 더 많은 도시를 돌아야 되니까 근데 제 의견은 그랬어요. 혼다가 제일 크고 일단 맞아요.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뭐 그 스테이디움이고 되게 그냥 좀 첫 도시고도 도시다 해가지고 그냥 저는 하고 싶었어요. 저도 바로 듣자마자 바로 하겠다고 저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의견을 모아가지고 네.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루밖에 안 하는 거였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는 다 하루씩이 네, 그렇죠. 다 하루씩 좀 아쉽죠. 저희가 언제 혼다 센터에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첫날에 그 함성이 진짜 생각 너무 컸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 진짜 아니 인형 끼고 있는데 진짜 너무 엄청 진짜. 제가 그 저희가 케이퍼 플렉스 갔었잖아요. 독일 아, 네. 그게 한 4만 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 그때 그게 느낌이 비슷했어. 솔직히 소리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진짜 그냥 비슷했어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엄청 소리 컸고 저 딱 그 네. 등려했을 때 그 소리가 진짜 너무 소리를 엄청 크게 질러 주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 흥분했어요 그때. 소리를 질러 주신 건 진짜 저희한테 네. 엄청 큰 힘이 되고 맞아요. 힘들 때 이게 들으면 네. 약간 이렇게 흥분해서 되게 안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흥분하면은 되게 저는 급해지기도 하고 뭔가 멘트나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못하는 것 같아서 첫날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두 번째 날은 좀 즐기면 좀 더 즐기고 좀 더 침착하게 살짝 그 컨트롤을 하면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좀 두 번째 날 편했던 것 같아요. 아. 좀 더 즐길 수 있었어. 한번 해봤으니까 뭔가 긴장이 좀 더 풀린 것 같고 그랬습니다. 저는 둘 다 재밌었어요. 둘 다 재밌었어요. 첫 번째는 살짝 약간 무대 실수가 좀 있었어요. 긴장됐어. 아, 저 실수가 좀 있어서 실수가 있어서 아쉬웠는데 둘째 날은 그래도 재밌게 아, 저는 약간 앵콜 할 때 테스터 네. 아, 마이크를 했던 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게 니키 아이디어였어요. 그렇죠, 니키가 그걸 너무 하고 싶다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첫 번째 거기선 그 콘서트에서는 샤라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다른 거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한번 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피치 퍼펙트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역시 약간 큰 데서 하니까 되게 좀 더 약간 함성이나 그런 게 좀 배가 돼서 그리고 나는 좀 신기했던 게 그 앞에가 네. 약간 스탠딩이 네. 뭐라 하지? 약간 이게 꽉 차있는 스탠딩이 아니에요. 이게 좀 정해진 개수 아니 그 관객 수만큼 스탠딩이 있는데 그 에리아가 좀 커요. 그래서 네. 되게 막 꽉 껴있는 느낌이 아니라 막 뛰어서 광관에서 막 뛰어놀고 그런 팬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뒤에서 에이. 진짜 그냥 춤추면서 막 진짜 되게 즐기시는 막 에이. 뛰어노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진짜 너무 전 그걸 보고 너무 신나가지고 약간 그 컨트롤 못했어요. 진짜 같이 즐겨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약간 눈 마주치면 너무 그분들도 되게 막 와 막 춤추면서 되게 아 막 신나 하시는 게 너무 저는 저는 콘서트 하면은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무대 되게 다른 느낌, 음방이랑도 다르고 맞아요. 카메라 앞에서 녹화하는 거랑 진짜 다른 느낌.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도 두 번, 총 네 번 했는데 맞아요. 그냥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다행이에요. 진짜 저 우리 데뷔했을 때는 온라인으로 밖에 안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투어를 돌고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나는 것 같고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와 진짜 일본도 이제 기다려야 돼요. 일본은 더 커야 돼요. 그쵸. 공연장은 공 사이즈가 되게 크니까 저 옛날에 요코하마 맞죠? 요코하마 아레나. 네, 저 요코하마 아레나 아리나였나 아레나 아레나 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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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 아리나. 야 한번 선 적 있어요 제가 옛날. 아 맞 그때 샤이니. 아 그거는 덤이고. 아 그래. 옛날에 그냥 뭐 네? 옛날에 있는데 한번 있는데. 그냥 댄스 커요. 댄스 보니 댄스로. 네. 와 엄청 커? 진짜 커요. 근데 그때 너가 애교였을 정도 크게 느껴질 거 아니야? 너의 사이즈에 비해서? 아, 그럴 수도 있어. 관객석에서 한번 본 적도 있고 몇 명이에요? 몇 명인지는 하나 좀 찾아볼까요? 혼다가 얼마였죠?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때 만 한 몇 천
드러나네요. 아, 근데 혼다 여기 스테디움 되게 관객이랑 스테이지랑 되게 붙어 있어가지고 17,000명 되죠. 와 되게 크네. 17,000명. 아니 트름 아니야 트름 아니야 진짜 진짜 트름 아니야 야 진짜 트름 아니야 여기에서도 한번 안 되죠. 진짜 바로 이상하니까 이런 소리 했어. 아 진짜로 진짜 진짜 나 진짜, 진짜 트름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아 진짜로 왜냐면 트름 했지 않고 내가 얼굴이 빨개졌잖아. 지금 안 빨개졌어 진짜. 아 진짜, 진짜. 이상하 약간 입병 나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프니까 막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짜로 아 진짜로 난 진짜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사람 뭐 틀할 수도 있죠. 지금 틀음을 할 그것도 아니 지금 너무 아니야.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죠. 사람 아니 틀을 할 수도 있죠. 아니 당당하게 아닙니다. 지금 피곤해 보이네. 맞다. 응? 제이크 형 생일을 일본에서 보내. 맞아. 이지 형 생일도 여기서 하고. 네. 뉴욕인가? 네. 뉴욕일걸? 이런 소리 했어. 이렇게.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근데 딱 알겠어요. 아니 왜 자꾸 이 소리였어. 알겠어. 와 근데 진짜 너무 졸려. 일본에서 함성 재밌을 수 있어요 지금. 뭘 아직 근데 안 되는 걸로 들었어요 지금. 아직은 안 되는 만약 그 전에 빨리 그때쯤에 풀렸으면 제발 좋겠어요. 진짜 제발 진짜 진짜 소원이에요 진짜. 와 진짜 제발 소원이에요 이거. 만약에 소원. 일본 누군가 듣고 계시면 진짜 소원입니다. 진짜 진짜 이거 제발. 오. 호텔 부에 이런 거 뭐 하지 보통? 보통 밥 먹지 않아? 똑같잖아. 아 잠깐만요. 왜? 아 뭐 아까 봤는데. 뭐야? 랭디야. 거기다 생겨 걸어. 아 아직 소리 못 지른대. 아 진짜. 네. 제발. 감기 다 나은 것 같아. 의자 가져와야 되겠다. 댓글이 잘 안 보여. 근데 저희 원래는 막 소리 질러 이런 거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쉽지. 옛날에는 박수만 치세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죠. 저 지금 영어 진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맞아, 니키가 나한테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금방 늘 것 같습니다. 제이크 형 보니까 네, 멋있더라고요 영어하는 게. 좀 그렇긴 해. 그러면은 제가 영어를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3개국으로 제가 그쵸 했나 열심히 해. 나 일본 아 근데 일본어는 너무 어려워. 에이, 내가 괜찮아. 봐봐 일본어는 너는 영어를 보면 읽을 수 있잖아. 읽을 수 있죠. 일본어는 읽을 수는 없잖아. 한글로 하면 읽을 수 있잖아. 그거 진짜 아니잖아. 아 그냥 히라가나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 읽는 법도 그러니까 읽는 것도 어렵잖아. 그렇죠. 한국어나 영어나. 근데 처음에 형 왔을 때 네. 한글 읽기 좀 어렵지 않았어? 그러니까 빨리 못 읽었지.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어 한국어로 쓸수록 나는 한국어를 그렇게 빨리 못 읽어. 뭔가 왜냐면은 단어가 막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니까 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게 그런 건 너무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그거 어려웠죠. 배웠을 때 처음에 한국 그런 거 그거를 다시 한다고 생각. 일본 한국어를 공부한 만큼 일본 한국어보다 훨씬 못했지. 한국어는 그래도 내가 말은 할 수 있잖아. 읽을 수 있잖아. 아, 읽을 수 있어. 어, 읽을 수 있지. 근데 일본은 읽을 수 없잖아.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문법이랑 그런 것도 너가 다 봤어요. 일본 담당하고 내가 영어 그럼 영어 할게. 진짜? 어 그렇게 둘 다 이게 서로 다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아니 저 하고 싶은데 소통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일본 약간 소통 위주로 좀 배우려고. 소통 위주로.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배우면 너무 힘드니까 약간 오야스미나 사이 이런 거네. 어 배울. 오야스미나 사이. 그래서 좋아하실 거예요. 괜찮을 때. 제가 한번 영어 해봐도 돼요? 오케이 okay. Thank you for coming 맞아 할... 이게 Thank you for 자신감을 갖고 해야 okay. 돼 진짜 Thank you for coming today 맞아요? Come 근데 이거 귀에 이거 말한 거야? 아니요 오늘 와주셨다 그래미 거기에 와주셨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럼 이거 봐주셔서 봐주셔서 고맙다는 Thank you for watching 오 Thank you for watching 맞아 맞아 오케이 okay. 예 뭐가 있지? 그러면 곧 보는 걸 기대한다 하고 있다. 뭐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대하고 곧 있다. 만날 걸 기대하고 있다. 곧 뭐라고요? 보는 기대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걸. 모르죠.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어. Look 기대하고 forward 있다. 기대하고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Meeting you guys again. Meaning, 또 만나는 거에. Meeting you guys. Meeting you guys again. 또 다시 meeting 만나는 거에. Look forward 하고 있다. Look 그러니까 for, 기대하고 있다.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Look. I'm 그럼 I'm을 붙여야 돼. 그러니까. Looking for. I'm looking forward to. I'm looking forward to.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guys again. Meeting you guys again. Again. Yeah. 어렵다. Yeah. 완전 반대네. 그래? 완전 포기. 어, 그 뭐지? 제가 하고 있는 어플에서 그거 배웠어요. Also. 응? Also. Also. 예. 네. I am also from Australia. 아, 자꾸만. 계속 이 말하는데 아니잖아. 그럼 계속 써먹으면 안 되지. 근데 진짜 나도 그렇고 뭔가 나는 진짜 영어를 여기서 하니까 되게 리마인드 편해진 것 같아. 뭔가 아, 편 좋은 것 같아. 영어를 많이 쓸 일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런 미국이나 영어 하는 나라 오면 되게 편해요. 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일본 가면 저도 그러겠죠. 그게 진짜 편해. 편해요? 한국에서 일본어 하는 거랑 달라. 진짜 그쵸? 영어도 네. 일본어도 질문이 한국어로 오면 막 일본어로 해야 될 때도 있잖아. 그건 힘들잖아. 네. 한국어로 질문 오는데 영어로 하는 게 뭔가 헷갈리잖아. 생각은 그럼 한국으로 오면은 생각은 답변은 약간 한국어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영어로 해야 돼 막 이렇게. 저도 그 뭐지 서울콘 때 그 뭐지 일본어 멘트를 해야 됐었는데 계속 뭐 한국어로 하다가 일본어로 말하니까 너무 그게 안 나오더라고 일본 말이 잘. 이게 영어로 막 대화를 하면서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 일본어도. 또 찍어야 되는데 진짜 시간이 언제 없어. 찍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어때? 네. 니키한테 오늘 배우는 시간. 배우는 시간? 어. 배우는 그거, 시간. 그거 한번 어때? 스웨리 챌린지 해야 되거든. 스웨리 챌린지. 니키가 이제 나 연습을 조금 했는데 그거를 약간 배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스웨리 어떻게 스펠링 뭐야? 스웨리 S 어. W 오 두 번째 오리지널인가? 오케이 위키의 강의 틱톡 강의입니다 여러분 스웨리 체험 찍고 싶으면 지금 보세요 이 거울 그건가? 거울 모드인가? 뭘 그럴 것까지 모르겠네 글씨가 맞으니까 그대로면은 그거지 그대로면은 반대로 외우면 되는 거니? 그쵸? 응 맞죠? 응 근데 이게 노래가 좋아 많이 빡센 아 쉬운데요? 모르겠지 왼쪽이야? 왼쪽? 아직 오른쪽 오른쪽이야? 두 번 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야 형이 정말 아 맞아요 이분이 짜 이분이 짜신 건가? 예. 이리 와 춤 잘 추시네. 아이고 진짜 부담이 아니 저기 부담이 너무 커지는데. 이렇게. 형님 이거 배웠잖아요 근데. 탔죠 형 이거. 아 또 살짝 살짝 가끔 봤었어. 디테일. 이쪽부터 다시? 네, 계속 다 다 오른쪽에 다 오른쪽. 아, 뭐해? 안 묻혔다. 그러니까 노래 노래도 좋아. 리듬 타고 에이 에이 하고 에이. 이게 있어 이 포인트. 아, 와 나 진짜 잘 봤네 지금 언제야 이거? 아 여기 스웨이 이게 포인트야 이게 그게 포인트야? 어 스웨이 뭐해 박제 딱 맞지 제이크 형이랑 성훈이 형이 이 챌린지를 한대요 만감부 아 이러면 부담이 커져요 기대하지 마세요 뭐.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원래 출국하기 나 출국하는 날에 찍어야 됐었는데 아 그때 너무 말해버렸어 너무 내가 너무 약간 하지도 않은 걸 말해버렸어 어차피 할 거잖아 할까 이렇게 말이 나온 건데 너무 지금 하이프가 커졌어요. 할까라고 말해보는 게 무조건. 저도 할까가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 그래? 너 그래서? 세핑 해볼까라고 했는데. 할까가 뭐? 아니 그날에 그걸 애초부터 왜 물어봐? 제가 아니 괜찮을 것 같아 이러시지 않지? 제가 세핑 챌린지 한번 가볼까라고 올렸는데 실제 올라가. 아 그래? 할 수. 아니 그거를 아 괜찮을 것 같아 이러지 아니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아 괜찮은. 이럴 수 없어. 일본 드레스 코드 뭘로 할까요? 아, 네, 일본 일본어로 왔어요 방금 드레스 아, 코드. 근데 아 어제 투어 보니까 막 네. 그걸 뭐라 하지? 막 니온? 니온? 니온 그 막 그 불빛 반사하는 밝아진 거지. 에? 뭔데요? 막 그런 색깔 막 초록색인데 플래 네. 이게 플래시 하면은 엄청 밝. 그 이름 뭐였지? 형광색 아 형광색 어 맞아 형광색 형광색을 옷 입고 온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제가 눈이 좀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뒤에 그 계신 엔진 분들 다 봤거든요. 진짜 3층에 가봤어. 3층에 그 약간 그
검은색 수트인데 스켈레톤처럼 이렇게 그거 약간 붙여놓고 그거 막 그 형광색 그거 붙여놓고 막 이렇게 춤추는 사람 봤어. 계속 두 명 있었어. 일본에서 그거를 입고 오라고. 약간 그 어제 너무, 어젠가 너무 눈이 어제 눈이 있어. 아플 수 어제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다 한 분 한 분 다 봤어요. 근데 뒤에 스탠딩 뒤쪽에 호주 플래그 들고 있는 사람도 저도 봤어요. 그거는 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약간 이상한 막 오렌지 막 그 이런 막 빵빵한 거 막 오렌지랑 그 포도 그거는 전 트위터에서 많이 봐가지고 그래? 봤죠. 그것도 그래서 너무 봤고. 귀여워. 그리고 다 봤는데 뒤에 계신 분들 전 최대한 보려고 했어요. 근데 조금 더 많이 봤어요. 조명이 이렇게 받으면 안 보이잖아. 맞아요. 약간 가리고 봐야 잘... 돼. 그래야지 보여. 마이크로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분 진짜 춤추는 거 봤어요 제가. 그래서 드레스 코드는 뭐냐고. 드레스 코드 물어보는. 일본엔 무슨 느낌이지? 아니면은 색깔보다는 스타일을 정해볼까? 아니면 색깔? 색 색깔이 낫나? 한국에서는 파란색. 파란색이. 파란색. 일본은 뭐지? 색깔 할까? 색깔이요? 보라. 개인적으로 보라색 좋아하거든요. 보라색? 그리고 엔진봉 그 보라색.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색깔. 아니 그거 콘서트 가면 안 돼. 콘서트 가면 안 돼요? 그게 안 될 걸. 연동되면. 그 사람 그 트루지트는 대로야. 근데 잠깐만요. 파란색은 청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청 그런 거. 데님 그 할 수 있는데 보라색이 뭐 없으니까. 보라색 좋아. 어렵다. 어려워. 엔진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이렇게 무슨 색깔 하고 싶어요? 드레스 코드 일본어로 말해봐.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 아, 드레스 코드 for 드레스 코드. 니온.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 니온 니온이 있더라. 니온 있더라. 미국은 근데 잠깐만 드레스 코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가 모임을 가면은 드레스 코드란 게 있으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게 맞춰오는 거. 이런 스타일이거나 거. 이런 색깔이거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 드레스 코드. 엔진의 皆さん, 어떤 드레스 코드가 시작됐을까? 네. 네. 코멘트. 아 미국은 코멘트니까. 미국은 약간 프리스타일 가자. 프리스타일. 좀 뭔가. 미국은 오케이. 되게 약간 자유롭게. 좀 스타일을 보고 싶어요. 미국 스타일. 일본의 드레스 코드. Let's go. 일본의. 웃기는 거? 갈색 뭐였지? 갈색도 있는데. 아카이. 아니, 시로이. 빨간색. 빨간색. 예. 네. 시로이. 보라색도 기만이. 있는데. 검정색도 있네. 빨간색 뭐 웬만한 거 다 하나. 검정색? 크루. 아니면은 근데 이거 조금 시간이 많아 있어 우리. 아직 미국 거를 돌고 오케이. 있어 우리 지금. 미국 근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 그런가? 그때도 무신사에서 뭐 많이 이제 품절되고 있으니까. 하얀색? 하얀색? 왜냐면은 엔진봉을 들었을 때 색깔을 생각하면 싫어? 조금 시로. 밤에 하는 경우에 어두우면 좀 안 될 것 같다. 색깔이 너무. 아 밤에 콘서트 하는 거 싫어? 시로? 시로이키. 시로 흰색. 시로. 무지개. 무지개는 왜 있어? 페퍼. 페퍼. 핑크. 시로. 아. 응? 어른분들도 입을 수 있는 옷. 응? 어른분. 어른분이.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오시니까 그분들도 입을 수 있는. 그분들이 뭐 빨간색을 먹을 수는 없잖아. 에 그거는 아 그럴 수 스테레오타입.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죠. 그쵸. 네. 나이는 패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네? 진짜. 근데 어른도 입을 수 편하게 입을 수 없는 색깔이 좋다고 이렇게 댓글이 있었어요. 일본어로. 기모노? 기모노 그거잖아. 그 전통 기모노. 그거. 네, 조금 밝은 색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의 의견은 흰색.
흰색이 좀 이렇게 밝은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밤에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콘서트 밤에 할게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저희도 지금 당장 정해야 되지 않을까. 흰색 좋지 않나요? 흰색? 흰색. 흰색 할까요? 흰색으로 할까요? 오케이. 지금 검은색을 입고 있지만. 네. 오케이. 자, 시로이로. 자, 니혼노 드레스 코드 시로이로 돼. 항상 밝고. 이것도 이렇게 항상 밝고. 네. 어 정말 행복한. 네. 엔진처럼. 네. 이츠마 아카루크 시아와세나 엔진도. ことを 考えて 白色に 決めたので 白色に 合わせて 来てください。 はい。 Let's go. Let's go. 아, 愛してるで. 愛してるで. 愛してるです. 사랑합니다입니다. 네. 아, 사랑합니다는 愛して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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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白. 오케이. 白が 白? 白. 그러니까 시로가 흰색. 아 그러면은 시로는 뭐야? 시로가 뭐야? 없어요 그럼. 아, 시로는 좀 별로 시로. 아 왜? 시로이로. 아 시로이로. 아 진짜로? 예. 네. 시로이로를 그 줄인 거예요. 시로이로는 시로가 하얀색 그러니까, 별로다 이거. 하얀 아니 아니. 아 그래? 예. 네. 시로라고 하요. 시로. 일본에서는. 하얀색. 예. 네. 하얀색은 시로로. 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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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가 힌드. 아 시로. 일본에서. 싫어요. 싫어. 싫어. 네. 오케이. 싫어 좋아하시나? 싫어. 싫어. 싫어 세상에. 싫어. 티아모. 아 오늘 진짜 편한. 진짜 호텔 방이 제일 편하다 근데. 진짜. 침대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다. 저 맨날 사옥에서 하는데 침대에서 하니까 조금 편하네. 진짜 편해. 이거를 끝나고 바로 잘 수 있다는 게 너무 편하다. 아 마사지 받고 바로 잡고 싶어. 아 서로 해줄래? 아니 지금? 지금? 나 너 등 한 번만 해줄게. 등? 내가 등 잘하거든. 크랙핑 잘해. 등이 진짜 근데 다치지 않는 선에 힘을 빼야 되겠다. 힘을 여기 척추가 아. 여기 이게 네. 제이크의 마사지 샵을 오시면 이제 척추가 보시면은 아, 좀... 일자인지 봐야 돼요. 네. 이렇게 네. 일자인가? 네. 아 이게 약간 삐뚤어졌어. 네. 이거 약간 아! 이게 확 눌러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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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그걸 좀만 네. 내주. 요거 이제 이거 뭐야? 붙여야 돼. 테이프. 뭐야 이거? 이거 바코드가 뭐야? 뭐 어깨에 바코드 붙여. 아니. 뭐야 이거? 어 누구 어디 테이프 붙여? 네. 잠깐만 설마 청추가... 이거 공항에서 입을 것 같아. 스티커 붙이고 지켰나? 네, 괜찮아 이제 척추가 1점이다. 네. 근데 저희는 또 따로 이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건들지 않을게요. 어, 제이크도 그러면 아, 나 근데 허리 아치 아파. 1차인 줄 아니 진짜. 아 그러면은 아니 너 나 진짜 빨리. 세게 하면 안 돼? 빨리 다쳐요 이거. 아, 진짜 나 허리 아파. 아, 얼굴이 허리 아파. 이거 아일랜드에서 많이 했을 거야. 으아 잠깐만. 아니 진짜 허리 아파. 이거 허리는 하면 안 돼? 아 옷이 왜 이렇게 그게요? 아니 아니야 아우 아니야 아니 거 이게 파울 아니고 이게 살살 살살 오 으아 힘주지 마요. 주세요. 다치면 안 돼 진짜 허리 혼 으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됐다, 됐다, 와, 아 시원하네, 시원하네, 시원하다, 시원하네, 아 시원하네, 내 수영장 고, 오케이, 수영장, 아침에, 진짜로, 모닝 수영 한번, 6시 반, 한번 하긴, 오케이, 하겠다. 와 6시간밖에 못 자, 지금 몇 시야? 지금 1시 반, 거의, 미국에서. 아니다. 아니 10시 반. 아니 12시 반. 12시 4분이야. 아 너무 헷갈려. 와. 뭐 약간 힘든데 갑자기. 힘들어. 얼굴에 피가 너무 쏠렸어 갑자기.
한국은 지금 4시 15분. 오. 어 뭐야? 오. 오죠. 뭐야? 응? 뭐지? 왜? 몇 분 그거는 똑같은 거야? 응. 아 진짜요? 아까 그 우연일 걸? 아 진짜요? 응. 도쿄는 지금 4시 아 2시인가? 2시 15분이고. 아닌가? LA는 15분. 뭐야? 신기해. 잠깐. 다른 나라 봐. 오 뭐야? 응? 뭐야? 신기해. 잠깐만. 우와 뭐야? 이거를 내가 20년을 해서 처음 알아. 처음 알 때도. 아닐걸? 맞는데? 우 여러분. 와 신기해. 와 진짜 신기해. 이거 확실해? 이거 확실해. 여러분. 아 이게 아이폰이 와 불확실한 이유가 없어요. 와 잠깐만. 원래 이래? 모든 다 이게 나라지 지금. 네 다. 오. 와 나 20년 살면서 처음 알았어. 저도. 이게 아닐 텐데. 저 20년 살면서 지금 처음. 너 20년이지. 저 20년 살. 아니 너 20년. 어 근데 이게. 와 진짜 신기하다. 나 모든 나라의 그 분이 똑같아요. 진짜.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몇 시간이든 그렇. 응? 지금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2시 16분이고 일본이랑 한국은 지금 2시 16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16분. 호주도 한 시간 차이야. 이제 호주 한번 볼까요? 응. 한 시간이 빠를걸? 오스트리아 왜 이렇게 많아요? 뭐야? 왜? 어, 어디인데? 호주 어디인데? 다윈? 다윈이면 좀 멀지. 그래도 6분이에요. 아니네 16분이 아니네. 근데 그렇게 왜 이렇게 뭔가 대충 정한 것 같지? 몇 분 몇 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네. 아 내가 바본가? 호주는 다 46분. 한 시간 차이. 한 시간 반 차이네. 한 시간 반이에요? 아 한 반은 아닌데. 30분 차이잖아. 네? 17시잖아 지금. 30분 차이. 아니 그 말고 호주에서. 응. 호주에서 한 시간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뭐가 아니 일본어니까 뭐가 다윈. 다윈. 아델레이드. 네 아델레이드. 한국에서도 한 시간밖에 차이 안 나는데. 호주. 한 시간. 뭐야? 한국에서. 한국은 예 한 시간 차이. 그렇지 한국에. 예 예, 일본. 아니 와 7은 똑같아요 근데. 아, 너무 와 이거 처음 바보 같아 탔나? 아 근데 이혼이 진짜 몰랐어. 진짜 모르죠. 신기해. 원래 이래요? 뭐 무슨 소리? 문제 뚝뚝 들었는데 시끄러운가? 맞아요. 신기하네. 찾아봐야겠다. 궁금해. 아 맞다. 그리고 그 어제 이제 뉴욕스 클럽에서 네. 와줘가지고 또 인사도 하고. 오랜만에. 오랜만은 아니죠. 한국에서 보고 그 일을 못 봤어요. 네. 조금 네. 그때가 M카. 맞아. 드로우 맞죠? 쥬 그거 입었을 때. 그거 음방하고 맞아. 음방하고 팬싸하고 활동할 때네. 팬싸 끝나고 찍었어요 저희가. 제가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내일 늦고 내일도 LA에서 이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이 감겨요. 뭐지? 자면서 예, 라이브 끼는 거 뭐라고 하죠? 눕방이요. 눕방? 그러게. 뭐죠? 잠 자면서 하는 거? 방송? 네.
한번 해볼까? 자변사는 방서 뭐라고 하죠? 기억이 안 난다. 알고는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 해도 되나? 하면 안 되잖아. 눕방이었나? 아, 뭐였죠? 아, 눕방은 아닌 것 같은데. 누워서 방송하는 눕방이라고 해? 눕방이 아니죠. 뭐라고 하죠? 잠깐만 빨리 잠방? 잠방? 잠방 맞아요? 자면서 하는 방송? 잠방? 눕방 뭐야? 잡방인가? 눕방 눈방 눕방이라 좀 잠방 뭐 둘 다 있는데 눕방이란 잠 눕방 잠방 근데 누워서 앉으면 눕방이라 할 수 없잖아요. 앉아서 자면 어떻게 해? 자방 잡방 눕방 붕어빵 붕어빵은 뭔데 뭐라고 잠방이에요? 잠방 눕방 야. 아니 둘 다 있네. 잠방 잠방이란 눕방이. 아 오케이 잠방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내 침대 눕지 마. 왜? 너 눕지 마. 나도 아메리카 스타일. 아메리카 스타일. 아 찍고 자야 돼.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제가 먼저 씻겠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씻어야 되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씻는 거 씻는 방송은 없나? 그런 거 안 되니까 프라이빗이 있으니까. 네, 씻는 거는 오케이. 그러면 네. 제이크는 씻고 있을 동안 저희는 아까 찍은 사진 올릴게요. 대신에 형이 걸을 그게 없는 거야. 아 그거 안 돼. 선택권이 없나? 나 이상한 사진 다 방금 찍어. 이상한 사진 많은 거 같아. 아니야 아까 길거리에서 찍은 거. 아 그거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아 그거 안 돼요. 그거 올려도 돼요? 좋아. 보여주면 안 돼요. 아! 혹시 몰라. 돌발행동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네. 여러분. 저희는. 네. 아직 침대 두 개 있어요. 아직 같이 자는 게 아니에요. 설마, 여기 한 침대에서 같이 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거 있어요. 이게 반이에요. 이 반. 네. 보이는 게 반이에요. 반이. 반박. 희지 형 독반 쓰니까 침대가 하나. 자 저희는 네 저희는 자야 돼요. 내일 스케줄 하기 위해서 1분만 약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볼래. 진짜 말도 안 하고. 아 나 옛날에 해봤어. 좋아요 그 앱에서. 아, 한번 해본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근데 별로 그렇게 재미없어. 아니 그냥 별로 아무것도 없어. 아니 가만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일부 여기 시끄러워지 에어컨. 더 이상 이상한 짓 더 하기 전에 빨리 오케이 빨리 지금 약간 지금 제정신 아니다. 제 맞아요 배고파서 졸려가지고. 오케이 Thank you guys for watching. Thank you 뭐라 하지? 오케이 Thank you for watching guys. What's again? Thank you for watching today's. I look forward to but like 나 빨리 가기 좋죠. Look forward. I 뭐죠? I'm looking. Forward to.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guys. Meeting you guys. Yeah, again. Again. Yeah. Meeting you guys again. I'm looking for. Meeting. Yeah. Meeting you guys again.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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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는 거. Meeting you guys again. Mm-hmm. Thank you. Thank you guys. Thank you for watching.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해봐. Thank you for watching. Yeah. Good night, everyone. 우리 제이크 형이 항상 하는 그 뭐지 말투. Yo, what's got? What's good? Yo, what's good? 너 언제 맨날 그래? Yo, what's good? Yo, thank you guys for watching. Thank good night. Good night. 이렇게 good night 하는 거. Good night. Good night. Yeah. 제이크한테 오늘 배운 거. 아니 그 뭐지? 크로스 로드 할 때 길 건널 때 차가 이렇게 멈춰주면은 무조건 이렇게 손을 약간 뭐 이렇게 thank you.
해야 되거든요. 그거 뭔지 알잖아요. 무조건. 제이크는 피스를 한다니. 아니 아이스크림 주고 있어. 아이스크림. 아, 이렇게 했어야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진짜 이거 그대로 그냥 큰일 나요. 진짜 이거 약간 이게 예의입니다. 약간 서로의 그 리스펙. 어, 그렇죠. 저희도 그러면은 샤워실 들어갈 때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예. 오케이. 아 근데 우리 한국에 그걸 하고 있잖아.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도 다 이렇게 해야 돼. 응. 예의니까. 예. 그리고 약간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약간 예 이렇게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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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게. 알겠어. 예. 이렇게 예. 갈게요. 재민은 예. 안녕. Good night, everyone. Good night, everyone. 오케이. 영어 댓글 한번 읽고. 오케이. 어. Love you. Yeah. Bye. Good night, everyone. Capture time 안 했네. 아, capture time. Okay. 하나, 둘, 셋. 오케이. 여러분, 저희는 또 올게요. 남은 okay. 투어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We'll be back. Good night, everyone. Good night, everyone. Yeah. Yeah. Love you, Angie. 응? 뭐. 잠깐 멈추지 마. 응? 너 뭐야? 딴 사람이 끌 수도 있나? 뭐야? 아니 그거 아니야. 어 깜짝이야. 아직 안 꺼졌어. 안 꺼졌어? 어 나는 막 딴 사람이 끌 수 있는 줄 알았네. 와 뭐야? 이건 뭐야? 해봐. 돈 내야 돼? 나 끌 수 있는 줄 알았어. 돈 됐니? 왜? 너희 뭐 이러고 있어? 돈내 일단 돈내 왜 돈내 아니 돈내 락걸린 눈이지 민영이 자 오케이 자 마지막에 저희는 지금 우주로 떠날게요. 아 우주 아웃사이드 주인 민영 강이죠. 지금 이거 뭐지? 이거 우주 아니야? 이거 나비 네 아, 진짜 오 벌레 야 벌레 들어왔다. 어? 벌레 들어왔다. 벌레 좋아. 네, 저희 이제 가볼게요. 안녕.